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자, 이 법률적 개념을 우리 법제도상 개념이라고도 하죠. 법률적 개념을 우리가 법, 이 제도상 또는 법제상이라고 하죠. 법제상 개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 자, 우선은 넓은 의미를 2회 시험 같은 경우 넓은 의미로 출제했거든요. 이 넓은 의미를 우리는 광의라고 하죠. 광의.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광의의 부동산.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광의의 부동산은 어떻게 구성되냐? 좁은 의미. 좁은 의미를 우리 뭐라고 하죠? 협의. 자, 좁은 의미를 협의. 협의의 부동산.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이준 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 또는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 이런 과거에는요, 의제 부동산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준 부동산으로 출제를 많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넓은 의미 부동산은 이 좁은 의미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더해준 개념인데, 이때 좁은 의미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입니다.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지문 22회도 나왔지만 작년에 또 출제한 지문이죠. 토지 민법 제99조 1항을 보면은 토지 및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요. 토지 및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은 뭐냐?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요건 2항. 그래서 1항과 2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1항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럼 작년 시험에는요, 협의 부동산으로 출제한 것이 아니라 요걸로 출제했거든요. 민법상 부동산. 그러면은 자, 민법상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으로 우리 작년에는 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상 부동산은 15회 추가 시험, 작년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이 민법상 부동산은 좁은 의미 협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로 크게 나눠 볼수 있는데, 자, 토지는 이미 배우셨죠? 민법 제212조 이미 배웠어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된다는 것. 이미 배우셨고, 정착물은 개념이 어떻게 나오죠? 자, 정착물 개념. 자, 정착물의 개념을 보면은 원래는 뭐다? 동산이었잖아요. 원래는 동산이었지만은 토지 등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 우리 부동산 일부가 된 물건이죠. 그래서 항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 부동산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토지 계량물을 정착물입니다. 근데 요두 번째 질문이 좀 많이 나오죠. 사회 경제적인 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토지 등의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또 조주영 교수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을 정착물.
그 지문은 또 14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정착물 개념도 잘 나오고요. 또 17회 시험은 또 이렇게 냈죠.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게 있죠. 토지와 독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회 시험은 또 이렇게 출제했었죠. 정착물 중,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한 것이 아닌 걸 물었거든요. 그래서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건물입니다. 건물. 자, 건물은 우리는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수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 건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건물. 주의해두고 또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이 소유권 보전 등기된 임목. 여러분, 이 등기가 되면요, 완전한 어떻게 돼요? 공시수단. 여러분, 등기하면 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도 할수 있고 저당권 표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의 개체가 될수 있고,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의 권리로서 우리는 불완전한 공시수단입니다. 이 불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는 가능하지만은 저당권 표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우리 수목의 집단을 또 우리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등요두 가지 정착물고 또 있죠.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이라든지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은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경작자 소유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우리는 간주를 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많이 나온다? 거기 종속정착물에서 매년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 식생, 나무, 우리가 자연 식생, 단연생 식물은 토지에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종속정착물이죠. 자, 주의할 건또 국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국어 하면요, 여기 지목이거든요. 28개의 지목이 하나인 국어인데, 국어는 우리가 25회 시험에 출제를 한번 했었거든요. 정착물이 아닌 것에 출제해서 독립정착물 아닌 거. 국어는 밭의 도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랑. 이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두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는 국어, 밭의 쉽게 도랑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또 27회, 작년엔 또 개념이 또 출제했어요. 개념. 작년에는 개념. 유지와 국어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걸 출제했어요. 국어는 지목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도로의 포장, 아스팔트, 교량, 터널, 축대, 돌담, 울타리, 이런 것은 다 토지의 일부인 뭐다? 종속 정착물이 돼. 토지의 일부인 종속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럼 정착물이 아닌 게또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자, 지금 정착물이 아닌 거. 자,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뭘로 분류한다? 동산으로 분류하죠. 우선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입니다. 그럼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라는 것이 또 가식,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가 있거든요. 이 가식 중에 수목은 또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고, 농촌의 비닐하우스, 공중전화 부스, 컨테이너 박스,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자, 요 지문은 17회 시험 출제했지만요, 또 우리 14회 시험 출제된 게 있거든요.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인 벼, 감자, 옥수수, 벼, 뭐 감자, 옥수수, 토마토 등은
정착물이 아닌 뭘로 분류한다? 동사. 14의 시험 출제할 때 많이 틀린 내용입니다.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네 가지가 나오죠. 우선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자, 17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으로 출제했는데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보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자,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또 건물의 기능 효용에 있어서의 지장이 있느냐, 요 유무를 보는 거죠. 자, 여러분 벽시계 보면 저 벽시계 뒤에 있는 벽시계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벽시계를 제거하더라도 건물의 기능 효용에 영향이 없어요. 그럼 벽시계는 뭐다?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러분 화장실 가면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럼 수도꼭지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는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도꼭지가 없으면 건물 기능에 물을 이용 못하는 기능에 영향을 주죠. 그럼 그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는 뭐다? 정착물이 됩니다. 정착물. 그걸 확인하는 거고, 또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죠.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구축되었거나 고안된 물건이 그러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분양가격에 샤시는 없어요. 그럼 샤시는 여러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샤시는 정착물이에요.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고안된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샤시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시에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자, 물건을 설치하는 의도. 자, 여러분,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임대용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실률을 줄이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돼요? 임대용 건물에 가스 스토브,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을 설치했어요. 그럼 그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가 돼서 임차인이사 갈때못 가져가요. 자,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가 있고 또 임대자, 임차자 사이의 관계인데 임차자 정착물. 자,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자에게 귀속되죠.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15회 추가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가정주부가 가사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뭐 버티클 커튼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사 갈때 가져갈 수 있죠. 그 커튼 버티클은 정착물이 아닌 우리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자 정착물이지만. 자,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우선 확인을 해본 것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교재 48페이지 보시면 준부동산이죠. 자, 준부동산은 우선 개념이 나오고 성립 조건이 있죠. 자, 준부동산의 성립 조건을 보면 등기가 있어요. 등기 또는 등록. 이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이죠. 그럼 11회 시험에 개념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준부동산. 이건 11회 시험에 출제됐고, 15회 추가 시험이나 17회, 저 20, 어떻게 작년 6회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부동산과, 요거죠.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준부동산. 이렇게도 출제를 했습니다. 개념이 시험에 좀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부동산이고, 자, 종류는 어떤 게 있다? 자, 종류도 두번 출제했거든요. 종류는 등기 대상 물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등기 대상 물건도 있고, 이 등록 대상 물건도 있고, 등록 대상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등록 대상 권리 하면요,
어업권, 광업권이거든요. 그래서 어업권, 광업권은 준물권으로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가는데, 이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있죠.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이 있어요. 공잔, 재단, 광업재단 있죠. 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이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등기 대상 물건.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임목. 임목은 독립정착물과 중복 규정입니다. 임목. 그리고 20톤 선박 등기법에 의한 20톤 이상의 또 선박 또는 등기 대상 물건. 자, 등록하는 게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죠? 자동차 등록합니다. 또 뭐도 등록해요? 항공기도 등록해요. 또 중기 건설기계도 등록하는 이세 가지는 등록 대상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종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오늘 프린트 문제 1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다음은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넓은 의미, 요거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준부동산이니까 넓은 의미 부동산에 속한다. 1번 맞는 지문. 2번 준부동산은 법제상 개념, 즉 법률적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나 나라, 학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3번 협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은 별개의 개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고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동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큰 것이 통상적 일반적이죠.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 5번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른데 부동산은 뭐죠? 등기. 동산은 점유. 다른데 그 이유는 자 부동산의 밑줄 그을까요? 물리적 절대량이 한정 밑줄 여기 틀렸어요. 뭐죠? 그 이유는 부동산의 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 그래서 5번 정답.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부동산과 동산은 모두 공시수단이 동일하다니까 틀렸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설정 가능하다니까 틀렸죠. 부동산은 뭐죠? 담보, 어떻게 해요? 물권 중 질권만 설정 못해요. 부동산은 질권만 설정 불가능하고 동산은 담보 물권 중 유치권 질권만 설정 가능해요. 2번 틀렸고 3번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입니다. 거기서 이 3번에 준 부동산을 포함하면 이 지문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 준 부동산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 부동산은 용익 물권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가능합니다. 동산은 불가능해요. 동산은 담보 물권 중 유치권, 질권만 설정 가능해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부동산은 무주물, 여러분 무주물 귀속과 관련해서 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과 관련해서 부동산은 뭐죠? 국유. 부동산은 국유고요. 동산은 선점, 미리 점유, 선점자 취득.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몇 번? 2번 문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의 분류가 나오는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주된 사용 용도 목적에 따라 지목을 28개 나오는데 두번 출제했었죠. 17회, 19회 시험은 지목인 걸 찾아내는 걸 출제했고요. 작년 시험에는요. 국어 그 지목 중에 국어와 유지 개념 구별하는 걸 출제했어요. 유지는 뭔지 아세요? 물을 우리가 물이 고여 있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뭐 호수, 연못 이런 것을 유지라고 해요. 저수지 이런 거 개념 우리가 출제를 한번 했다는 거 염두에 좀 두시고 자 51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용어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지목이 대가 있거든요. 자 지목이 대가 있어요. 이 대는 요거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귀해요. 왜 주거용 주택. 자 여러분 주거용 주택, 상업용 점포 등 영구적 구축물에 제공되는 토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주거용 상업용에다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가능. 지금 우리 밑에 이 건물 밑에 있는 토지가 택지거든요. 예?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어떻게 돼?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로서 감정 평가상의 용어야. 택지는 감정 평가상의 용어인데 우리 뭐 택지 개발한다. 택지 조성하다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택지는 중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가 택지라면은 그럼 건축 불가능한 토지.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가 택지라면은 이 택지에다 건축 불가능한 토지까지 더해 주면 요 두 개를 더해 주면 택지에다가 건축 불가능한 토지까지 더해 주면 이게 무슨 개념? 부지의 개념. 자, 부지는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 용어다. 자, 여러분 도로용 용도 뒤에 붙이면 돼요.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는 건축 불가능한 토지. 건물용 부지, 학교용 부지, 종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공장용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그러니까 다 둘 다 포함한 넓은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 알아두시고 그리고 5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자,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 뭐가 나온다? 맹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 볼까요? 도로가 있는데 자,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이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맹지. 맹지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해요. 그래서 맹지는요. 시험 문제 11회 시험, 14회 시험, 15회 추가 시험, 22, 24회 시험 최근에 5번 출제됐죠. 예, 맹지. 그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 제219조 주위 토지 통행권이 출제 판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지 가치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감소해. 감가가 발생하고 또 맹지 상에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럼 맹지는 아닌데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도로가 있고 여기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이래 도로와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면을 가져요. 이 접속면을 가질 때 이것을 우리는 대지라고 해요. 이때 요 대는 자루대자입니다.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토지다. 자루대. 예? 대지인데 도로와 접하니까 건축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걸 출제는 안 해요. 뭘 출제한다? 우리는 맹지를 출제하지. 예? 맹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를 보면은 자,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를 보면은 또 필지와 또 뭐가 나오죠? 획지가 나오죠. 또 우리는 요 두 개의 용어 중에서 또 중요한 건 또 뭐가 중요하다? 필지가 중요하죠. 자, 필지는 11회 시험, 15회, 18회, 22회,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자, 획지는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예, 우리는 필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한다? 권리. 자, 토지 소유자의 이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이 법률상의 단위 개념, 법적 개념이야. 법률상의 단위 개념인 법적인 개념이다.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거죠. 자, 여러 물건의 가격을 평균한 값.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자,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 바로 뭐가 돼? 획지다. 그래서 필지는 또 시험에 요걸 18회 시험에 나왔죠.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집원인데 하나의 집원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 시험에는요, 뭐죠? 면적 단위로 많이 내거든요.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무슨 단위? 등록 단위.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 요것도 많이 내고 또 요것도 많이 내요.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 이두 개의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입니다. 자, 획지는 토지 이용상 가정한 개념이죠. 토지 우리가 이용상에서의 가정 상정한 개념이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성의 단위 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를 획지. 그래서 획지는 이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단위 면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를 얘기해요. 1제곱미터. 자, 그래서 획지는 행정적 기준, 법률적 기준, 자연적, 인위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다. 그럼 시험 문제에 획지 개념을 출제했던 이 지문이 반드시 나와요. 획지 개념 출제했던 뭐를? 이 지문을 반드시 출제한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필지, 획지에 있어서의 개념이다. 자, 그리고 우리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53페이지 보시면은 정착물이 있나 없나 요거거든요. 그러면 택지, 여러분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가 택지인데,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인데,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 뭐가 된다? 나치가 되고, 택지상에 뭐가 있으면?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뭐가 된다? 건부지가 돼. 그럼 요두 개는 또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나지 건부지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다. 자, 나지는 개념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하죠. 그래서 나지 개념은 21회, 22회, 25회 시험에 출제된 개념이죠. 건부지는 어떻게 그래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개념 11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또 출제된 개념이죠. 이렇게 택지상에 건축물이 이렇게 서 있다. 이 택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우리는 건부지라고 한다. 택지상에 건축물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 자, 그러면은 이때 나지는 택지이기 때문에 지목은 어떻게 돼요? 나지의 지목은 택지이기 때문에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뭐 지목이 대일 수도 있고 또 공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공장 용지일 수도 있죠. 예? 또 학교용으로 할 때는 학교 용지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때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나지를 한번 이렇게 나왔죠. 나지는 지목이 대.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설정된 토지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뭐다? 틀린 지문. 나지는 우리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이다 하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 왜? 공장 용지, 뭐 학교 용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5회 또 추가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 기준에서 우리는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합니다.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나지를 기준해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는 나지의 개념이 없어. 일본은 나지 개념이 없고 일본은 갱지와 저지로 구분해서 우리 설명을 해요. 일본은 나지 개념이 없어. 우리나라 토지 가격 평가 기준 나지입니다. 자, 토지에 건물 기타에 정착물이 없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든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이 사법상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다. 사법상 제한이 없으면은 갱지고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은 뭐다? 저지.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하죠. 자, 그러면은 그 3번 프린트 3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토지 이용에 있어서 공법상 규제는 당연히 받지만 이 지상에 건물 등이 없는 사법상의 완전 소유권. 여러분, 완전 소유권은 지상권 등의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상의 완전 소유권, 불완전 소유권은 아닙니다. 완전 소유권을 지닌 토지를 뭐라고 한다? 갱지라고 해요. 2번 정답인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갱지고 우린 나지인데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갱지. 2번 정답. 자, 건부지는, 자, 건부지는 토지상의 건축물에서 건축물이 없는 나지에서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저해받아서 토지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라고 하죠. 건부 감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 가격과 건축물이 있을 때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은 어리가 크다. 당연히 요게 큰데 여러분 25회는요 부동방향 바뀌어서 출제를 했어요. 25회 정답 지문을 여기서 출제했었죠.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하고 예외적으로 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나지보다 오히려 건물이 있는 건부지 가격이 오히려 비싸게 평가되는 경우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우리는 기존의 건축물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건부지의 평가액은 원칙은 자, 건부지의 평가의 원칙은 나지 건축물이 없는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상한선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상한선. 자, 그래서 우선 요 나지 건부지를 출제를 많이 한다는 것. 그래서 건부지에 비해서 나지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토지로서 건부지에 비해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이 높은 토지로서 우리는 가격이 비싼 게 나지입니다. 자, 그리고 공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공지. 공지는 뭐죠? 여러분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한한 부분. 바닥 동그라미. 여러분 시험에는 연면적으로 출제하거든요. 공지는 바닥 면적입니다.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 자, 그러면 또 시험 문제에 또 공지는 또 뭐를 많이 출제냐. 자, 여러분 4번 문제 보세요. 자, 프린트 4번 문제 보시면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지진 등의 재난 시에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건물 사이 땅 있죠? 이게 공지입니다. 공지.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공지가 답이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공지와 공한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공한지는 또 11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공한지도 택지야.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축을 안 해요. 이 도시 내에 있는 택지인 공한지는 뭐를? 우리는 토지 가격,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뭘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고, 자, 밑줄, 장기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 이 질문이 꼭 나와요. 공한지는 장기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해. 투기 목적이고, 또 유지란 게 있거든요. 여러분, 뭐 유지 대책 옛날 많이 했거든요. 유지는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투기 목적이고, 또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주의할 건 휴한지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휴한지는 이 농지 등에 있어서 뭐를 지력해보. 여러분, 임산밭은 6년마다 한 번씩 휴경을 해야 돼요. 왜? 땅이 많이 뺏기잖아요, 힘. 그래서 지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휴한지. 자, 여러분, 선 뭐죠? 선은. 선은 고압선이거든요. 그러면 선하지 하면 뭐예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도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감가가 발생한다. 감가. 예? 선하지 감가 발생해요. 자, 소지란 용어 있거든요. 소지. 예? 소지는 1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죠. 자,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 논밭 임야를 우리는 소지라고 해. 논밭 임야. 소지. 자, 그리고 한계지란 게 있죠. 자, 한계지는 얘기거든요. 도심에서는 땅 가격이 비싸니까 주택 짓기가 어렵다. 그럼 도시 외곽에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이 선상에 있는 땅이 한계지고, 밖에는 농지 임지예요. 그럼 안은 택지거든요. 한계지도 택지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의 이 지점과 시점을 기준으로 이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 최원방 권역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라고 해. 한계지. 자, 여러분,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고요. 그럼 비택지 있거든요. 택지도 있지만은 비택지는 농지 임지를 말아요. 그래서 이 택지나 농지나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계지의 개념을 또 봤고요. 자, 포락지죠. 권리 관계에 따른 분류에서 이 포락지란 용어가 있어요. 자, 포락지 11회 시험에는 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자, 포락지는 11회 시험에는 개인의 사유지로서 우린 전답 등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인데, 26회는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이나 냇물 등의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 수면 밑으로 잠겨서 하천으로 변했기 때문에 뭐다? 소유권도 없고 이용 실익도 없어요. 물 밑에 잠겼기 때문에 포락지. 자, 그리고 법지란 용어가 있거든요. 자, 법지는 또 22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죠. 자, 법지는 법적으로는 뭐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돼요.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이용, 활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한다. 법지는 이런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토지가 붕괴되면 주택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설치한다? 우리 축대를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하겠죠.
자, 이때 이 수평 투영면상의 택지, 수평 투영면상의 택지에 유효지표면 이 경계와 인접된 토지의 이 경사진 이 토지 부분을 우리는 법지. 그래서 경사진 부분이 꼭 지문에 나오겠죠. 자, 이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빈지.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하는데, 얘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야.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은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있는 토지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만조 이 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이 사이에 있는 이 땅이 빈지 바닷가고, 자, 물이 들어올 때는 잠기고 물이 빠졌어요. 간 좋을 때는 드러나는 갯벌. 이 갯벌 여기가 뭐죠? 우리는 간석지. 간석지. 그럼 밑에는 뭐다? 요 밑에는 바다를 그래서 여러분 갯벌이 빈지가 아닙니다. 바닷가가 빈지란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선 특히 토지 용어 중에 택지 중요하죠. 맹지 중요하고 필지 중요해요. 소지 중요하고 포락지 중요하고 나지 건부지 중요하고 또뭐 공지 또 중요하지. 자,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시고 이제 두 용어 또 시험에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또 중요한 용어가 있거든요. 그 용어가 바로 후보지 이행지 용어인데 그래서 여러분 54페이지 맨 밑에 55페이지 나오는 후보지 이행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지 이행지 개념부터 우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